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 선, 교수님 이름도 아, 우리 선생님 이름? 다른 운영인데. 아, 아니, 이거 동영상 찍으니까. 아, 네. 아, 그 저는 작년 10월부터 작년 7월. 10월부터 작년 네, 10월. 10월부터 준비를 조금 했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 일본에서? 나왔고 대학원 다니고 있다가 석사 2학년 딱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고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좀 지방으로 가는 길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좀 좋은 조건에서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거기서라는 직업이 좀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기본 강의를 이제 여기 별리사 스쿨에서는 특성 D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민법은 이제 저기 다른 뉴비스에 있는 선생님 걸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원래 올해 이제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갔다 오세요. 네? 신청했어요? 이제 다음 주 네. 갔다 오세요. 네.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하려니까 제가 이제 학교도 일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얻을 방법도 없고 맞아요. 사실 뭐 아까도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단과를 해버리면 계속 정보 싸움이 너무 커. 이건 뭘 봐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자료가 또 바뀌고.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게 변리사 시험은 단과로 혼자 듣기 너무 어려운 시험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종합반이 돼버리면 우리가 아예 처음에 3월부터 한 6월, 7월까지는 자습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말한 무아지경의 그런 독학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를 잡아줘요. 특히나 수업 시간에도 아니, 책다 읽지 마라. 책 중에서 요거, 요거, 요것만 보던가 프린트에서 요것만 봐라. 근데 만약에 이거 다 보고 시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책 봐라. 이렇게 우선순위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다 없어지지. 그 다음에 카톡방 모아서 물론 조별방에서도 친구들끼리 계속 정보 공유가 됐겠지만 우리가 단체 카톡방 모아서 케어를 계속 해줄 거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또 혼자만 했을 때 그런 불안감들이나 정보 결핍은 전혀 없을 거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네, 근데 제가 의지가 그렇지. 의지가 제일 네, 중요해.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가 중요하고 흔들려서는 안 돼. 처음에 당연히 이거 시험 준비하려면 나도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중간에 흔들린단 말이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점점 막막하고 약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코스에 그게 네. 처음에는 뭐야 아까 내가 세 단계 코스에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나 하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 이걸 다 해놨고 편의상은 뭐가 좋은데 이건 순서대로 그렇게 다 생각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그렇게 돼.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험은 보러 갈 거긴 한데, 막 이렇게 약간 미리 경험을 해보자. 약간, 경험해놔야 돼. 네, 그런 식으로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종합반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래도 기본 강의는 이제 한 번씩은 들었던 그렇지. 건데, 여기서 조금 고민 있는 게, 제가 기본 강의를 일단 최근에 듣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은 거를 다시 반복을 해서 들을지 그러니까. 아니면 2차를 그렇지. 조금이라도 네, 들을지 그게 하여튼 다음 종합반 설명회에서 할 컨셉으로 할것 같은데 우리 1차 종합반은 저하고 김영남 변리사님께서 2차 수업을 제공해요. 그리고 올해 종합반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는 6월이나 7월까지 2차 수업을 들어요. 아, 1차 수업을 안 와. 그런 분들이 이제 동시 합격하는 거고 우리가 동시 합격은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법과목 그 자신 있어야 돼. 그래서 법과목이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게 점수가 무슨 뭐 70점, 80점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 강의 정도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2차 특허 상표 하면서 자과를 하죠. 자과를 좀 미리 봐. 미리 우리 종합반은 온라인 강의 계속 무한 제공이니까
잠깐 물리공학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물리공학 중에 약한 거를 미리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실강할 때 또 들어. 네. 또 듣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나중에 제가 특허도 잘 안 되면은 좋은 특강 두 번씩 들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듣는 게 되게 좋더라고. 계속 상담을 해보니까. 네. 물리공학 중에 약한 거를 지금 미리 하고 나중에 또 들어라. 그리고 민특상 기본 강의는 필요 없고 2차 특허상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가 법과목에 좀 자신감 있을 때. 두 번째가 본인 스스로 느낌이 와요. 내가 2차를 하고 있어.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러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그냥 민법 기본 강의 또 해야 돼. 그러면 2차를 일단 시험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지. 어차피 시험 결과가 네. 뭐 몇 점 이상이다. 네. 그런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점수가 뭐가 나오던. 네. 법과목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 내가 또 들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특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특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을 뿐이지 네. 전체적으로 다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느낌이 오면 물론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네. 그런 느낌이 오면 2차 특강 하는 거지 어차피 거기서 똑같은 내용 또 하는데 논술을 할 거니까 네.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기준대로 해서 70점이라도 넘으면 2차 한다 네. 70점 못 넘으면 1차 한다 뭐 그것도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럼 너무 늦잖아.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마음 생겼으면 시험장 갔다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종합반 등록하면 지금 차라리 내년 목표로 강의 먼저 듣는 게 나아요. 우리는 종합반 등록한 그 순간부터 강의를 주니까 그러면은 시험 결과 발표까지 한참 남았잖아. 3월 내 그러니까 뭐하러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무 지금도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강이 들 필요 없을 정도의 실력이 될 것 같다면 분명 아싸리 뭐 시험장은 다뭐 2월이긴 하지만 네. 아 그래도 2월까지는 좀 해보고 네, 해보고 시험장 갔다 와서 바로 그냥 2차 가는 거예요. 3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그러니까 처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그 기초 뭐라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전리사를 합격을 하는데 1차 합격을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내년을 노리는 게 이제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년 1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가요? 뭐 2년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1년으로 충분한 기간이에요. 무조건 해야지. 내년에 떨어졌어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마음가짐 자체는 난 죽었다 일어나도 내년에 합격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상담도 이제 많이 해요. 이 3월에 스타트했다가 네. 6월에 월말 모의고사 보거나 7월에 여름 됐을 때 좀 지쳐요. 한 40분 지쳐요. 네. 지친 분들이 조금 손 놓거든요. 손 나갔고 민법 기본 강의가 8월 9월까지 좀 늦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요. 사실 솔직히. 그러면은 아니야 일단은 마음가짐은 무조건 내년에 된다고 가야 된다 천천히 생각하면 내 훈련이 뜨고 생각한다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합격은 반드시 내년에 한다고 네. 다만 내년에 안 됐다 해서 포기하라는 전혀 아니고 그게 내년에 안 됐을 때 나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지. 이거 한번 들으면 사실 뭐 안 좋은 단어로서 눕히란 단어를 쓰지만 못 나가요. 야 한번 발 디디면 나가서 취업해도 만족은 못해서 또 들어와요. 그럴 거면 계속하는 게 낫지 잠깐 갔다가 또 들어오면 시간이 오히려 아깝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워요. 빠져나가기는 어려운데 때문에 내년에 꼭 합격하라는 것은 떨어지면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의지 자체는 내년에 무조건 된다는 의지를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쉽게 보는 시험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면 1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 수기본 친구들 보면 네. 저희 때는 뭐 4개월, 3개월 이렇게 붙었다는 영웅담도 나오죠.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변호사 후기들 보면 뭐 6개월 만에 군대에서 붙었는데 이런 친구 아직 있어요.
그게 진짜 순수하게 6개월인지 좀 거짓말 같은 건 모르겠지만 네. 아이 있죠. 금방부터 여자들도 있는데 이건 못할 일은 없어요. 사실 못할 일은 없어요. 대신 남자보다 훨씬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리고 그런 좀 괴물 같은 친구들 빼고 보편적 코스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니까 3월부터 2월 네. 이게 보편적 코스. 이거 무조건 합격한다. 열심히 하면. 아 그럼. 그리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합격하시면 네. 매력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외국어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인생이 네. 있어요. 우리가 세계 장벽이 없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붙기만 하면은 너무 매력적인데. 일본어. 아니 뭐는 외국어 되면 매력적인 너무 돼요.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 대화 될 거 아니에요. 네. 대학도 다녔는데 네. 너무 매력적이시네. 다 모시고 올라갔지. 아니면 생각보다 저희 변리사가 가장 고학력자들이 보는 시험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프리토킹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제가 초반에 조금 특이하게도 제가 변리사 1년차, 2년차 때 이력서 초기 면접이 아니지 초기 선발을 제가 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이력서 봐서 선발하면 그거를 윗분한테 보내드리면 윗분이 불러서 면접 보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 서면 볼 때 생각보다 프리토킹 되는 분들 많이 없어요. 엄청나게 눈에 띄는 거예요. 보석이. 그러면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한다면 보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그 분당 쪽에 사는데 이제 그쪽에서 살면 여기까지 자취를 하러 오기는 약간 좀. 근데 분당이면 8호선 탈 수 있죠? 신분당선 타고. 아 신분당선인가 그게? 네. 그러면 굳이 자취는 안 하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멀어져서. 아. 여기 다 살거든 우리 애들. 네. 여기 모여서 지들끼리 저 밥 먹고 그래요. 아. 근데 분당이면 좀 가까운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뭐 그래도 나는 지하철 같은 걸 타기가 싫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었는데 학교에 간 게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야 돼.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타니까 막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 도서관까지 가는데 마을버스 타고 하니까.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신림동 자취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왕복 3시간이 넘으면 자취가 네. 좋을 수도 있다 얘기를 드려요. 진짜 지치거든. 네. 그리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치면 사실 에너지고가 네. 많이 되거든요. 기빨리고. 네. 기빨리거든. 그래서 3시간 넘으면 저는 자취를 추천하는데 분당이면은 30분 정도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 부담은 없는 거리긴 많은데, 네. 근데 기빨리거든. 아, 난 그것도 골도 보기 좋다 하면은 자취하는 게 깔끔하죠. 근데 자취하면 대신 네. 그거는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지금은 그럼. 네. 그러면 혼자 살면 그거는 있어. 네. 밥 못 얻어 먹고. 아. 아니 나가서 먹는다 해도 나가서 편의점 가서 먹는단 말이야. 밥 못 얻어 먹고. 좀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일본에서 혼자 살았어요? 예, 네, 혼자. 아 그러면 그거는 괜찮겠다. 네. 이게 가족들하고 살다가 혼자 빈집 들어가는 거 그거 좀 쓸쓸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익숙하면 나는 신림동에서 공부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씁쓸하더라고. 처음에. 네. 저는 그때 친구하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친구를 일부러 꼬셔서 자취방 바로 앞에다 재웠단 말이야. 야 너도 방 나랑 같이 옮기자 해서 그런데도 네. 그냥 방문 열기 전까지 우린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답답할 땐 술 한 잔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선배님하고도 같이, 선배님도 어차피 신림동에서 원래부터 살던 분이어서. 그래서 딱 방문 열기 전까지는 계속 함께였는데도 방문 열었는데 혼자니까 씁쓸하더라고. 근데 그건 뭐 걱정은 없겠네. 네. 그러면 그냥 밥 챙겨 먹는 것만 빼면은 자취는 편하긴 하죠. 기빨리는 거지. 모든 거는 선택을 나중에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네. 최선이란 건 없는 거예요. 몰라. 최악만 피하는 선택하면 베스트입니다. 기빨리는 거랑 여기서 이제 혼자 밥 해먹는 거랑 뭐가 더 최악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하면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지가 좀 필요해요. 이번에 당연히 난관들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고 비교도 무수히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종합반이 매년 괴물들이 들어와요. 그 괴물들과 6월부터 월말고사 볼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교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 이겨낸다. 이걸 미리 잡아놔요. 그리고 순간순간 미리 잡아놨어도 계속 많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볼수 있는 걸 책에 다 써놔야 돼. 난 된다, 된다, 된다. 1년보다 천천히. 아니, 아니, 당장 1년 안에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약간 좀 분위기에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여기서 관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더 약간 빡센 관리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해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아마 나이대에 받을 것 같고요. 조잘 때. 나이대 정도 갖고 하는데, 남녀 성별 갖고. 근데 거기에, 공부의 열정적인 정도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를 갔다가, 아, 얘네들 맨날 저놀 생각만 해요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꿔드리니까. 근데 조를 대놓고 바꾸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 좋은 모임 하지 말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그냥 따로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반 처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조별로 움직이긴 하지만, 나중에 조 아닌 사람하고 사실 같이 하거든요. 그게 뭐 공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하는 거거든. 그래야 남의 조언도 부담 없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했으면 제가, 그좀 나오라고 하시고, 좀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업하면서 보이니까 저 친구하고 한번 친해지세요. 저 친구 딱 불러갖고 같이 다녀 이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이제 바꿔드리지.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상담을 뭐 해주시는 김영남관리사 류옥원 선생님, 김선민 선생님 다 해주시. 일정이 다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거니까 작년 일정 보면 되는데 그다 우리가 공지사항 올리니까 홈페이지 가면. 근데 올해는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들어 올렸고요 상관에. 작년만 조금 제가 빠졌었는데 다시 좀 들어 올려. 그런까지 싹다 이제 관리를 그거는 해주시는. 미리 딱그 공지가 나가요. 며칠은 조별로 이 선생님하고. 근데 그 일정에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정이 안 그래도 얼마든지 강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아, 되니까. 아, 개인적으로. 그럼요. 우리 노원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게 상담 잘해 주시고, 김 선생님 뭐 워낙 열정 있으셔가지고 아마 가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민 선생님이나 박윤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특히 김민 선생님 정말 형처럼 진심으로 얘기해 줄 거거든요. 우리 생물. 잘해 주실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다른 전립사 종합반을 치면 다른 학원들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들으러 온 그래, 것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름을 바꿔버릴까 왜냐면 왜 우리 이름을 이름이 갖다 쓰는지 똑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다 따라하는 건데 이름만 따라한 거고요.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안 해요. 딴 데는 강의할인이에요. 강의할인하고 이제 저에 따라서 독서실까지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거기는 단과 수업 강의할인이고요. 저희는 아예 종합반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학교 수능반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우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우리가 종합반이라는 이름을 써서 처음 만든 건데 우리 따라서 종합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게또 기분 나빠갖고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제목을 잡고 다니는 게 그것 때문에 약간 아 그래요. 합격 책임제 뭐 이런 거. 아 여기 자꾸 우리 앞에 따라 하니까 아이 그 학생들이 다른 학원도 똑같은 건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다르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완전히. 그 자꾸 부제목 붙이는데 이게 왜 우리가 앞서는데 우리가 부제목 붙여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상표 출원까지 하는 뭐하고 아, 그런 일이 그러려니 있었구나. 하는데 그러려니 하는데
아, 여기도 써 있네. 흉내 낸다. 아, 왜냐면 아, 네. 뭐 이런 말까지 할 건 아니긴 한데 예, 지금 역삼동에 학생들이 있는 게 저 별리스쿨이 유일해요. 아, 학원과 네. 아마 상담 받아보셨으면 알 건데 네. 역삼동에 있는 학원과에 전부 학생들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시간에 가시면 역삼동의 학원과들 한 군데도 아마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주말이기 때문에 단과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도 네.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저희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합반이라는 거를 단어를 이제 가져가던데 근데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다. 네. 좀 자세히 보죠. 네. 거기 가격하는 단가가 오늘 설명 들으니까 어떤 게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네. 프로그램도 다르는데 네. 아까 투어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리튼.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고 해서 학원 느낌 안 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갈 때 이런 것도 갈 때도 하고 일단 좀 비용을 많이 투자했어요. 네.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종합반이라는 게 그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데 따라는 하고 있지만 모든 면이 다르다를 투어까지 보여드리면서 인테리어도 다르다를 좀 보여드리고 있죠. 다른 학원들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좀 오래된 데도 있고 약간 좀 옛날 느낌 나는 데가 많은데 좋은 분위기를 네. 이게 생각하면 아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학원 느낌 안 나게 신경을 썼어요. 일부러 갈 때 꽂아놓고 위에 나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가지. 근데 애들이 부러뜨려 놨어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되게 신경 쓰는 거여서 아. 뭐 우스갯소리로 수업할 때도 절대 건들지 마라 했는데 뭐 부러뜨려 놨더라고. 아, 근데 그런 게 아니,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데 오는데 되게 하여튼 제가 조금 고전적인 미를 컨셉으로 했거든요. 좀 전통의 고전적인 거. 네. 그래서 가지나 도자기나 안짝이야 제가 천막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하여튼 한국의 전통적인 미 느낌 나게 한 거거든요. 안에 약간 천막 같은. 그게 되게 그냥 고전적인 느낌 나게 그런 게 공부하러 왔을 때 따분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 때는 엄청 지겼거든요. 지금 엄청 힘들지 네. 공부는 안 되고 그래도 나서 따분하지 네. 않게 있을 수 있게 해주셨죠. 나중에 인마인드 만화책도 봤단 말이야. 이게 오면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하는 느낌만 하면 몰라 싶다.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게 우리는 케어에 유일하게 집중한 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어라도 시켜드립니다. 다음 달 3월 달부터 지금 등록을 벌써 한 거예요? 아직은 안 했는데 그러면 미리 등록하시면 네. 강의를 주니까 예, 예. 그거 듣고 이제 다음 달 시험 조금이라도 잘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시험장은 다녀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